안녕하세요. 고문입니다. 아, 금일의 이제 베스트 리포트는 넷패스란 코스닥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즘 이제 넷패스가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수급이 들어오는지 리포트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제가 리포트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을 향하여 고객사 비메모리 투자 커밋의 힘을 얻어 기존 사업 2천억 시총 가치 그리고 분할 신설되는 테스트 하우스 최대 고객사의 공격적인 비메모리 이거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죠. PMIC 전력관리 반도체 투자 전망에 힘입어서 넷패스는 기존 웨이퍼 레벨 패키징 서비스 사업에 테스트 공정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 2월 초 공시 발표한 2019년 4월 1일자로 넷패스의 사업 부분의 분할, 물적 분할이 그 일환이다. 19년 말까지 250억 원 테스트 생산 설비 투자 공시는 이러한 큰 변화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PMIC에 이어 DDI도 이전 범핑 단계에서 테스트까지 확대된다. 우리는 넷패스의 2019년 기존 사업 매출 3천억, 영업이익 350억, 순이익 280억을 예상한다. 여기에 WLP 테스트 사업 매출 450억, 영업이익 90억 추정을 제외한 순이익 200억에 PER 10배를 적용한 2천억을 기본 시가총액으로 산정했다. 테스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의 적정 시총은 3천억 수준이 되어 기존 사업 PER 10배 플러스 테스트 부문 PER 15배, 현 시가총액 3,597억은 향후 테스트 사업 가치를 일부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더 가능할까? 최대 고객사의 투자 커밋, 테스트 사업 중기 1000억 초중반 매출 예상한다. 우리는 4월 1일자로 분리될 테스트 사업이 향후 2, 3년 안에 1200억에서 1600억 매출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핵심 배경은 최대 고객의 PMIC에 대한 중장기 투자 커미트이다. 최대 고객사의 최신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 가능성은 보너스이고, 요게 이제 갤럭시 S10이죠. 평작을 유지한다 해도 캡티브 PMIC 수요 증가와 중가 폰 스펙 상향 추세, 5G 폰 출시 등 전반적인 칩 증가, 안테나 칩, RF 칩 등에 따른 PMIC 수요 증가에 따라 고객사의 캐파 증가 계획은 솔리드해 보인다. 견고해 보인다. 아울러 테스트까지 일괄적으로 넷패스를 통하여 받을 경우 생산 효율성을 감안해서 넷패스는 DDI 테스트까지 포함 테스트 전문 회사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회사의 고마진을 감안 20% 중반의 영업이익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출이 1000억이면은 20% 중반대면은 이것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는 거죠. 테스트 사업 3000억 시가총액 가치 플러스 25% 영업이익률과 PER 15배를 적용하면 3,600억에서 4,800억 시총 잠재력이 산출된다. 아직 분할 설립될 테스트 자회사의 자금 조달, 지분 구조, 중기 투자 로드맵 등을 확인해 가면서 변수를 감안 30% 할인하면 2,500억에서 3,360억 범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사업 2천억 가치와 합산하면 4,500억에서 5,360억이 된다. 이는 목표 범위로는 19,000원에서 22,500원 사이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 주가를 그 평균치인
2만 700원을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넷패스가 새로운 이제 테스트 사업을 4월 1일부로 분할하면서 그 테스트 사업의 가치가 3천억 가치가 된다고 애널리스트가 판단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가총액이 2천억, 새로운 사업 가치가 3천억, 그래서 합이 5천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한 3,500억 정도라는 거죠. 한 1,500억 정도 더 상승 캐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넷패스는 지금 현재 주가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한번 급등이 이렇게 났었죠. 7,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한 10,000원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가 나왔죠? 한 150%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저점이 한 9,000원대에서 지금 한 15,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업 분할 한 후에 이제 기업 가치의 상승을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전 저점이 고점이 이제 17,500원, 지금 15,350원이니까 아직도 이전 저점도 아니 이전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은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예, 월봉이 이제 넷패스가 언제냐? 언제가 최대 성수기였냐면은 2010년도 11년도네요. 이때 당시에 2만 4천원까지 갔습니다. 2만 4천원까지. 그러니까 이 바닥하고 고점하고 지금 7천원이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지금 한이 중간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애널의 말대로 한 2만 700원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정도. 그럼 지금부터 올라갈 상승 여력이 한 5,300원 정도, 5,000 한 3,4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상승 보면은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크죠. 2000년도 초반에도 8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여기 한 2,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한 10배 정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요번에는 테스트 사업 분할 재료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한 10,000원 정도로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20,00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넷패스 실적 보시면은 한번 실적을 잠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분기별로 3분기까지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2분기에 135억, 3분기에는 92억, 평균 잡아서 분기당 한 9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를 합치면은 한 360억.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3,540억입니다. 지금 PR은 한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 테스트 사업이 분할하면서 테스트 사업은 PR을 한 15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더 올라가겠죠?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작년 12월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계속 사기 시작해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집한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수급을 이제 기관별로. 최근 1개월 동안에 기관들이 넷패스를 매집한 수량이 192만 주입니다. 192만 주. 그러면 한 3개월을 볼까요? 3개월. 3개월 동안에 기관들이 매집한 수량이 280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280만 주. 거의 300만 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00억 이상 지금 매집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기관들이 기업 분할 후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 아마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넷패스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잘 한번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이제 베스트 리포트 종목으로 이제 넷패스 비메모리 테스트 회사로 분할되는 넷패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